생기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말을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저희도 너무 답답하니까 또 다시 거리를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나오는 거죠. 애들 빠 지금 차지차 물속에서 다 죽어갖고 얼굴이면 다 부패되는데 어? 그거를 끌어달라면 안 끌어주고 우리가 가서 호소하러 가는데 왜 막어? 설치의 인양이 인양을 갖다 빨리 해고서 해야지만이 거기 실종자 수습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응? 둘이 있던지 없던지 그걸 해봐야 되잖아요. 그게 배가 왜 가라앉았나? 무슨 일인가? 그 진실 규명을 하려고 그거 우리가 그거를 지금 정부에 때 정부한테 이거 호소하는 식으로 지금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네, 부모님들이 너무 고생하셔서 저 말고도 다른 형제 자매들도 고생하고 이래서. 너희를 잃고 자식 없이 살아가야 할 부모가 자식이 죽은 이유를 밝혀달라는 것이 그것이 욕심일까? 너를 잃고 살아가는 미래가 너무 두렵고 힘들고 잠들기도 어려운 고통인데 저희들은 장례를 치렀잖아요. 근데 실종자 가족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가슴이 미어지고 미안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진상규명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종자 수습은 정말 국가가 해줘야 될 일인데도 안 해주고 있으니까 우리라도 나서서 국민들한테 알려서 국민들 마음이 움직여서 진짜 무능한 국민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안 줘! 부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 행진을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국민들의 세금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부분으로 사실상 국민들의 여론을 좀 참여시키려고 하고 또는 좀 우리 국민들하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하고의 사실은 이 의견 소통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뭐 분리하고자 하는 아주 명백한 그런 아주 명확한 의도적인 그런 발언 내용이었었거든요. 저는 이 조직을 만들려고 구상을 한 분은 아마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 도둑이라고 확신합니다. 국민들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자분들은 각 언론사는 진짜 참된 진실이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이제 보도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죠.